김치를 담글 때나 갖가지 음식을 만들 때 많이 쓰이는 양념 중에 하나가 바로 멸치 액젓인데요. 구더기가 나오고 이물질이 유입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멸치 액젓을 만든 수협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멸치와 소금을 섞어 액젓을 제조하는 수협의 숙성 탱크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액젓에서는 구더기도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한 두 달 정도를 계속 관리 한 2, 3일 한 번씩 해야 못 하는 상황입니다. 멸치 액젓은 한 2, 3일 관리 안 하면 여름철 같은 게 2, 3일 안 하면 구더기 생긴다. 팔에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을 보수하자는 상황에서 와서 했던 부분이고. 경찰은 이곳에서 제조 중인 멸치 액젓 950톤, 시가로는 약 38억 원 상당의 물량을 압수했습니다. 숙성 기간이 끝나지 않아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협 측이 멸치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세척하지 않았고 이중밀폐 장치나 방충망 등 해충 방지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경찰하고 식약처 합동 점검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서 저희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서 이 정도 대규모로 불량 식품을 압수한 경우는 처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네모 수협과장 53살 강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압수한 멸치 액젓은 모두 폐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